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소리 사랑하시는 안순자님. 반갑습니다, 안순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순자입니다. 네. 한동안 안산이 소리가 멎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리 사랑하시는 안순자님, 안산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요? 아직은 지금 1년 전 그 슬픔이 아직은 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는 좀 조금 덜 하는데요. 저쪽 다른 곳 쪽에는 아직도 우울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한동안 안산에는 소리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소리를 또 멈추고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국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순자님은 소문 들어보니까는 어디 컨테이너까지 마련하셔서 그렇게 소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남편이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예. 거기가 저희 이렇게 그냥 창고예요. 네. 물건 이렇게 싸놓는 창고인데 거기 좀 이제 노는 땅이 있으니까 남편이 네. 컨테이너를 하나 들여놓고 거기가 전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도 들여주고 물도 없는데 이제 물도 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 그 장고 치는 사람들이 땅이 조금 있어서 상추도 갈고 고추도 심고 네. 컨테이너 안에서는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네. 일주일에 두 번 예. 남도 소리도 하고 경기 소리도 하고 또 장구도 치고 그렇게 놀아요.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풍물도 하고 소리도 하고 그러신다는 게 그래도 밖으로는 조금 새 나갈걸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듣기가 좋다고 예. 처음에는 이제 옆에 이제 물어봤지요. 일하시는데 거기가 좀 다들 그냥 거기가 이렇게 열악한 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들 이렇게 천막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냐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아, 예. 예. 안산의 안순자님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소리방을 예. 그 펼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전 얘기로 좀 돌아가면 예전에는 좀 어떠셨어요? 고향은 어느 쪽이시고 예전에는 어떻게들 우리 국악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저는 전라도라 예. 아버님이 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아버님 친구들 모이면은 남원산성, 진도아리라, 성주풀이 하고 아버님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물 같은 걸 아, 네. 잘 하셔요. 그런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지면은 그 터 다 다진다고 그래, 해가지고서 그렇죠. 막 풍물을 치고 다니셔요. 그러니 어렸을 때 거기 따라다니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네. 또 어머니 네. 어머니도 이제 소리를 좋아하셨는데 네. 시골에서는 가을 일 하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무기장 뜯어내고 이제 문에 이제 이렇게 문풍지를 바르셔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 집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풍지 다 바르고 나면 풀도 남고 문풍지도 문 그 참호지도 남아요. 그거 나오면 이제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화분 두 개를 이렇게 막 주워 오셔가지고 그걸 두 개를 이렇게 밑을 이렇게 마주 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다 풀로 해서 참호지로 다 붙이고 또 이 옆에도 창호지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막 두들고 진달이랑 창구를 하고 만드신 창구 예예 근데 떵떵떵떵 소리가 잘 나요. 그리고 또 가요도 그걸로 막 하고 노시고 어쩔 때는 밤에도 막 같이 모여서 노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 창구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두세 개 그 이렇게 집 터다질 때 쓰던 그런 장군이 있어도 찢어진다고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분 장군을 만드셨네요. 예예예. 예, 예. 어머니가 엊그저께도 어머니 오셨었는데 그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막 웃었어요. 어머니 그때 그렇게 하고 놀았지 그랬더니 어이구 그 생각이 지금도 나냐고. 예, 그러지 예. 지금도 난다고. 어머니가 지금 89세예요 아, 근데 시골에 지금 예, 계셔요. 예. 소리를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예, 좋아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사물을 치고 이렇게 꽹가리 상세셨고 우리 아버님이 부세고 우리 신랑 뒤에서 새끼 장구를 이렇게 치고 다녀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됐어요. 결국은
사물놀이를 제가 예, 사물놀이도 하고 근데 남편이 이제 어렸어 저기 해서 남편이 많이 협조를 해줘요. 네. 이제 소리도 가서 해라 네. 사물도 해라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요. 안산에서 사물놀이를 따로 공부를 좀 하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예, 했어요. 아. 이제 사물놀이 따로 배웠죠. 네. 예, 예.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서 김덕수 씨라고 네. 그분 제자분이래요. 아, 예, 예, 예. 그분 제자분 이제 서주원 씨라고 네. 지금 여기서 안산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요? 예. 거의 저는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안산에서 활동하신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을 나가면 네, 네, 네. 같이 이제 요양병원 네, 네, 네. 그런 데를 많이 다녔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네. 파견을 해주면은 네. 이제 어린이집 네. 거기 가서도 사물놀이 어르신들 같이 이제 협조도 해주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네. 봉사는 그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남도민요 쪽도 좀 또 경기민요 남도민요 공부도 하셨던가요?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남도민요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료 강습을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민요, 무용, 남도민요 했는데 저는 경기민요보다도 예. 남도민요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소리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남도민요가 더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오래 묵힌 우리 안순자님의 남도 소리 판소리도 좀 하셨다는데 예, 오늘 어느 대목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저 판소리는요 흥보가 중에서 그 돈타령이라고 들어가는데 저아전 네네 예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뱃문을 철컥 열더니만은 엽전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파도 손에 들고 여러분네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질청문 막 썩 나서서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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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와 찾아 졸시구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얼씨구나 좋으시구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이 돈 단양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저 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어디 갔소 예예 우리 안산의 안순자님이 전해주신 흥보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물 그 얘기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민요 좋아하시고 예. 또 무용도 좋아하시고 예. 예. 그럼 민요 공부는 처음에 경기 민요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예예 경기 민요요 이제 안산에 경기 이제 그 합창단이 생겨가지고 한 3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경기민요보다 남도가 더 나아서 네. 남도 하기로 한 40 정도부터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국악관현악이라고 안산시 국악관현악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경기민요 선생님하고 남도민요 선생님하고 두 분 네.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남도 선생님한테 이제 소리를 배웠지요. 그렇군요.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판소리도 공부하셨다면서요? 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민요보다는 또 판소리 우리 네. 또 이렇게 동호회가 이렇게 또 성립이 돼가지고 그 네. 동호회에서 이제 같이 네. 남도민요 겸 이제 판소리 겸 같이 저도 여러 선생님한테 이제 다니면서 배웠죠. 봉사활동 나가실 때 그냥 품목이 다양해서 참 전해줄 소리도 많겠네요. 예예.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무용도 이렇게 봉사 갔을 때는 저쪽 이제 군포에도 갔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분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을 네. 또 군포 그쪽에 또 계세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거기도 무용도 봉사도 다녔고 요새는 이제 판소리만 해요. 네. 사물도 이제 안 하고 무용도 안 하고 이제 판소리만 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우리 안순자님이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 그 소리방 예, 예. 그 안에서 서로 개를 컨테이너 개 소리께 맺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항상 모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많아요. 많아서 그 같이 이제 친목 모임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작년에 한갑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국악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해서 그 지금 세월호 그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15일 만에 그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들끼리 또 많이 놀래기도 네, 했어요. 네. 올 때는 이제 일주일 거기서 제주도에서 놀고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네, 네, 네. 타고 갈 때는 그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났다고 하니까 너무 또 그냥 절실하게 오더라고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익히시고 그랬는데 그 우리 안산에 우리 안순자님 중심으로 해서 무슨 그 놀이패 소리패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멋진 이름 가지고 그래도 봉사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한양대 정문 앞에 저기 판소리 이렇게 소리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소리도 하고 회장님 이제 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뿐입니다. 거기 회장님은 누구시래요? 서진호 회장님입니다. 네, 네. 진짜 그렇죠. 저희한테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해주셔요. 네. 회비도 없고 네. 소리만 좋아하면 그냥 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 선생님 초대해서 소리도 배우고 예, 예. 배운 소리 서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제가 많이 틀려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좀 가르쳐 주셔요. 예. 언니들은 막 금방금방 언니는 받아들이는데 저는 조금 늦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동안 타악 좋아하시고 예, 예, 무용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뒤로 소리로 덜 접어드시니까 조금 길내기가 힘드신 모양이군요. 예, 예. 아, 안산에 우리 안순자님 이 컨테이너를 따로 소리방으로 마련해 놓을 정도로 열심히 우리 소리 사랑하고 그렇게 갈고 계시는데 그 앞으로 좀 계획 잡으신 일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회장님이 자꾸 대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회 나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한번 나가보셔야죠. 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예. 오늘 안산에서 예,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면서 서로 예, 소리로 예, 서로 봉사활동 해나가시는 우리 안순자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아전 거동을 보아라 뱀문을 철컥 열더니만은 역전 단양을 내어주니 군보가 파도 손에 들고 여러분 내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질청문 막 썩 나서서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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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와 찾아 졸시구 돈 벌어 돈 돈 벌어 돈 돈 돈 돈 돈 돈 벌어 돈 얼씨구나 좋으시구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이 돈 단양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번 걸음에 엽전 서른 단양이 들어간다 잘한다 거정문 여소
돈 들어갔네. 흥부 마늘에 좋아라. 주멀추.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어서. 다시 흥부 마늘아부터. 흥부 마늘에 나온다. 흥부 마늘에가 나오면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어디 돈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 월수 변을 얻어왔소 제게 변전을 얻어왔소 아니 그런 돈이 아니로세 이 돈 근본을 잃을 테니 대장부 한 걸음에 공 다시 이 돈 근본부터요 이 돈 근본을 이 돈 근본을 잃을 테니 아니야 이 돈 근본을 잃을진데 대장부 한번 걸음에 공돈같이 생긴 돈이로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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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못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맹산 굴의 술래 바퀴같이 둥글둥글 도는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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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그때여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양 가신 이두령만 생각하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인 따라서 갈까 보다 따라가고
나서.